지면 한 팀은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물러설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국민대 팀과 나이가 많은 양천 팀은 네, 형님과 아우의 경기가 될 듯한데요. 네, 형님 만한 아우가 없다는데 과연 그 말이 맞을지 오늘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네, 서로 너무 친하십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총 출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견의 승부는 발로 얼굴을 정확히 때리거나 넘어뜨리면 이깁니다. 그때 떨어지는 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선수들끼리의 경기란 하는 사람들은 즐거울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한 기술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좋았다!
5명의 선수가 홈팀에 4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선대로 시작. 홍영아 화이팅! 화이팅! 네, 참고로 청금의 홍윤석 선수.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금의 홍윤석 선수는 지금 현재 학군 4관 후보생으로서 네, 제대가 2010년입니다. 불러가라. 계속. 5명의 선수가 홈팀에 3명의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눈 찐다 눈! 홍윤석 화이팅! 홍윤석 화이팅! 불러가라! 발로 스쳐 지나갔는지 38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38위 결과 한 선수의 정확한 공격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청선수 대학생 맞습니다. 네, 오늘 미투제동 팬분 많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홍 선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9점 8승 1패 빛나는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홍 선수가 어떻게 대처할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계속! 올라가라! 양선수 바로! 홍 선수 계속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홍! 경고! 네, 홍 선수 계속해서 손을 잡았기 계속. 때문에 경고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심해 봐, 이거 봐! 올라가라! 머리 네, 국민대와 양천팀의 선수들은 양천팀의 선수들은 네, 국민대와 양천팀의 선수들은 얼굴을 정확히 맞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3심 합의가 들어갔습니다. 양선수 가운데로! 자, 바로 3심 합의 결과 정확한 공격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모습이 봤습니다.
한번